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뤄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수만큼이나 많은 성공 법칙들이 책으로 나와 있고,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그들의 행동 습관을 배우려고 노력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습관이 좌우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정반대로 나이 들어 힘겹고 고달픈 인생으로 이끌기도 하죠. 그래서 어렸을 적 함께 골목에서 같이 공차고 짤짤이하고 고무줄놀이하던 친구들의 인생이 세월 지나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제각각인 것은 바로 작은 습관들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는 매일매일 학습지 푸는 것을 꾸준히 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똑같은 학습지를 받아 풀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버린 그 작은 습관의 차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가난한 인생으로 이끄는 나쁜 습관들을 부지불식간에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쁜 습관만이라도 없앤다면 우리 인생은 최소한 중간 정도는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공인회계사이면서 성공 법칙을 연구하는 톰 콜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5년간 233명의 부자와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과 멀어진 나이 들어서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년 계획들 많이들 세우셨죠? 나쁜 습관을 우리 몸에서 빼내지 못하면 그 좋은 신년 계획도 말짱 도루묵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 뭐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간 정도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ell cut. 나이 들어서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TV를 오래 본다. 가난한 사람들의 77%가 매일 TV를 1시간 이상씩 본다고 답했습니다. 아, 드라마 재밌죠? 이게 마약 같은 중독 속에 있는 것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다음 회가 궁금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TV 시청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 드라마가 1회부터 시작할 때 아예 보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뚝! 보지 않는 거죠. 왜한번 보면 끊지를 못하니까. 아침 드라마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사실 그 아침 드라마 1회만 봐도 견적 다 나오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스토리가 되고 어떻게 엮이고 어떻게 풀어갈지? 뻔히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뻔하니까 말입니다. 양부모 손에 자란 소녀가 성장해서 한 기업체에 들어가고 잃어버린 부모를 애타게 찾습니다. 양부모는 주인공 소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절대 주인공에게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 이걸 보고 있느라 아주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왜안 해주는지 말입니다. 해줄 듯 말듯, 해줄 듯 말듯. 아이씨. 똑똑하고 딱 부러진 성격의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은 주인공을 예뻐합니다. 굳이 그 주인공만 예뻐할 이유는 없지만 하여튼 이뻐해요. 편애를 하죠. 회장은 잃어버린 딸을 오랜 동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딸이 더욱 보고 싶어지고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것이 회장의 유일한 남은 꿈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인공과 회장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절대 자신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왠진 모르겠어요. 회장의 아들은 기획실 실장입니다. 젊고 유능하고 잘생겼죠. 주변 여성들 모두가 그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실장은 유독 새로 입사한 주인공의 마음을 줍니다. 아, 야, 안 돼. 너희들 남매라고.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더 안절부절 아주 큰일 났습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회장 네 집안과는 한 식구처럼 지냈으며 실장과는 남매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제는 실장을 그냥 오빠가 아니라 자신의 신랑감으로 여깁니다. 성격은 뾰족뾰족하고 거침없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자신의 신랑감을 빼앗아가는 주인공을 해코지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모진 일들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사건들이 커져가고 클라이막스를 치닫죠.
우리가 보는 아침 드라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충 이런 얼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뻔하죠. 아유, 너무 뻔해. 근데 볼 때마다 재밌어. 아, 이게 또 신기하거든요. 아, 이번에도 뻔한 그 얘기야? 재벌 이야기 하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TV를 너무 좋아하는 것은 가난으로 이끄는 나쁜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TV를 볼 시간에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는 데 쏟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술을 많이 그리고 자주 마신다. 술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윤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하지만 퇴근 후 매일 이어지는 술자리, 집에 와서 매일 마시는 그 술은 건강과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술 마신 후 벌어지는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성공가도를 달리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명 인사들 많이 있잖아요. 모두 술 때문이고 자제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54%가 매일 두잔 이상의 술을 취하도록 마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술이 술을 부르는 인생은 쪼들리기 마련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행운에 기댄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아니,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인생은 운칠기삼이라 했거늘, 자신은 찌질해도 운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많은 부분을 행운에 의지합니다. 설문에 답한 가난한 사람들의 77%는 매주 로또를 산다고 답했습니다. 아, 로또 사는 거 좋죠. 저도 매주 사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로또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걸죠. 제가 로또에 얽힌 어처구니 없는 분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57세의 남자는 부인과 사별하고 93년에 30살 먹은 외동딸과 서울로 상경합니다. 딸은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녔지만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2003년 5월에 사표를 내고 서울 양평동 옥탑방에서 무직인 아빠와 함께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딸의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퇴직금 절반은 주식에, 나머지 반은 로또를 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인생 대역전을 기대했던 로또에서는 15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는 3등에 두번 당첨되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모두 날린 부녀는 결국 둘이 함께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해서 결국 딸은 죽고 아버지는 뜻을 이루지 못해서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죠. 이 부녀 너무 무모했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그야말로 하늘에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고 하는데 꼭 로또를 살땐 말이죠. 다음엔 내 차례 같아. 하지만 우리 로또에 너무 기대하진 말자고요. 나이 들어서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 인생을 사는 장기 목표가 없다. 꿈과 비전이 없다는 것은 험한 인생살이를 헤쳐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을 좌표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은 방향을 잃고 갈짓자로 떠돌기 마련이고, 말 그대로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만 넘기면 그만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95%는 인생에 장기 목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도 길을 잃지 않을 먼 인생의 좌표를 찍고 지금 그 방향으로 쭉 가고 계신 거죠? 나이 들어서도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 않고 비만이다. 설문에 답한 가난한 사람들 중 77%가 운동을 하지 않았고 66%가 비만이었습니다. 삶에 의욕이 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단 6%만이 운동을 하지 않았고 8%만이 비만이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평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벌려온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 돈이 많아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매일매일 철저하게 지키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성공한 인생으로 이끈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인생을 고추세우고 싶으시다면 자리를 박차고 운동부터 시작할 일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과 마음까지 맑고 건강하게 치유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새해부터는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보시자고요. 아이, 그놈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모두 성공하는 습관으로 똘똘 뭉친 인생을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